시즌 네. 신한은행의 한 경기 최다 득점이 나왔습니다. 심지현에게 신한은행 김영경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리슨 골밑 혹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백지은 공격 리바운드 잡아줬고요. 다시 패스 연결 가까이 가서 해결한 해리슨입니다. 해리슨 선수는 골밑에서의 훅슛이 굉장히 좋네요. 네. 유승희 아 여기서 신지현의 커팅 해결하는 신지현입니다. 들어가 상대가 메이드를 했을 때 지금 풀코트 프레스를 서고 있는데 네. 더블팀의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승희가 견디면서 드리블을 나오는데 지금은 이 유승희 선수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더 가까이에 좀 유승희 선수에게 동료들이 좀 와줘야 되거든요. 네. 네. 첫 패스 상황에서 유승희 선수가 자리를 잡은 지역이 네. 더블팀에 걸리기 제일 쉬운 지역이거든요. 네. 지금 패스를 주고 김영경 선수가 패스를 주고 도망가기보다는 빠른 패스를 다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유승희 선수입니다. 착공 마무리합니다. 유승희 공화세까지 성공하는 유승희 선수입니다. 신지현 야, 지금 패스를 한 번씩 못했네요.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유승희 선수입니다. 신한은행은 뭐 최대한 시간을 돌리고 공격을 네. 하겠죠. 거의 지금 뭐 주전들이 거의 빠진 상황에서 식스맨들이 네,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김연경 5초 남았어요. 네, 시간 봤습니다. 김연경 이렇게 던졌는데요. 24초를 모두 쓰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네, 공격을 하고 있는 한은행 선수 신지현. 10초 안쪽의 시간입니다. 던집니다. 해리슨. 리바운드 유승희. 경기 시간 그대로 흘렀습니다. 두 팀의 2라운드 맞대결 87대 74 신한은행이 승리를 거두면서 단독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신한은행은 지금 3차 쿼터의 후반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승리를 거뒀고 또 반면에 하나은행은 터너바바 오늘도 역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2라운드 맞대결 신한은행의 승리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정리하겠습니다.